오늘은 뭐야 하는 날 첫 번째 메뉴는 통통아 갯벌 제육구이입니다. 장어 요리 기본인 이제 구이인데요. 네네.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갯벌 장어 소금 구이와 또 양념이 더해진 갯벌 장어 양념 구이입니다. 또 식사 메뉴로는 함흥 냉면이 물 비빔 둘 다 선택 싹 가능. 예, 싹 가능합니다. 싹 가능. 우와. 뭐야? 왜 이렇게 커? 아니 이거 한 마리예요? 야, 우리 잘못 시킨 거 아니야? 한 마리 아니지? 이거 방어 아니죠? 우와 진짜 크다. 아니 장어가 정말 통통해도 되는 거예요? 저 살찐 거 보세요. 야 비만 장어. 무게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정도면은 1kg 넘을 것 같은데? 내 팔뚝보다 두꺼워.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너무 통통한데. 질 수 없어요. 와. 야, 겁나 부드러워. 대박이다. 와, 대박 사꿍. 아, 맛있겠다. 저는 저거는 저거 저거를 그냥 자르지 않을 테야 그냥 통째로 한번. 분쇄기 분쇄기. 와. 와. 진짜 크다. 왜 이렇게 쨍글쨍글해? 이게 뭘까? 살이 너무 많아. 너무 통통한데 비린 맛이 하나도 안 난다. 와. 오늘 엘레강스 내려놨는데요? 와 진짜. 자 시작하자마자 지금 1분도 되지 않았는데 오늘 엘레강스 벌써 버렸어요 지금. 아, 장난 아니시네요. 저 봐. 와. 저기는 그냥 짚고 먹는다 형. 뭐를? 그냥 저거를 한 명씩 하나를 미치는가봐. 미치는갑나. 얘들아 뭐하니? 얘들아 뭐하니? 얘들아 뭐하니? 아 잘라서. 아니 아니. 아니 저거 뭐야? 지금 우리 돈줄군단이 뭘 간을 안 하고 먹고 있잖아요. 이유가 이미 초벌할 때 천일염으로 국내산 천일염으로 간을 해서 나와가지고 네네. 그냥 먹어도 맛있고 또 함께 나오는 데리야끼 소스에 찍어도 또 꿀맛이라고 합니다. 네. 아, 데리야끼 찍어 먹으면 또 어떤 맛일까? 어때 언니 안에 꿀이랑? 유지 선수. 아니 흑곰 같아요 흑곰. 진짜. 네. 데리야끼 찍어 먹으니까 짭조름함 때문에 감칠맛이 장난 아니다. 나 그렇게 크게 안 먹었다 생각했거든? 너무 커 장어가. 뒷반찬도 먹어야 된다. 먹기 좋게 이렇게 잘라서 먹어야지. 많이 먹었지. 야채랑 같이. 막둥이 표정 진지해진 거 봐. 귀여워. 원래 그래? 맛있다 근데 그지? 나 다른 장어집 가봤는데 여기가 좀 더 두툼하고 부드러운데? 소금구이 더 먹을 수 있어. 우리 다 먹어가지고. 그래? 소금구이 4인분 더 주세요. 이야 벌써. 윤지 왔어요. 단독. 깨끗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 근데 진짜 신나 보이는데요? 여기 깻잎밥도 맛있겠다. 까미! 와. 와. 오늘 엘레강스 진짜 내려갔네. 오늘 맘 단단히 먹고 왔네. 와, 진짜 맛있네. 깻잎도. 아, 제대로 먹는다. 아니, 나 저러는 거 진짜 한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인데 오늘이네요. 잘 먹고 다니잖아요. 일단 신의장님 일단 잡았고요. 신의장님. 미니 구워.
미리 보여주는구나. 한 입에 넣었나? 아니 완전 손으로 장난 아니시네요. 줘봐. 와. 와. 그래도 왜냐면 잘했어 잘했어. 고급 스킬. 쌈을 이렇게 해 놓고 입천장이 다치지 않게. 어 회장님 계속 씹고 있습니다. 장어 먹으니까 힘이 나가지고 이따 가가지고 철봉 더 잘하겠는데? 어. 장어 먹으니까 힘이 나서 철봉에 더 잘 매달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먹고 얘기하라고 하세요. 먹고. 먹고 씹고 얘기해 씹고.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왜 이렇게 귀엽지? 수욱 선수 지금 한 몇 퍼센트 찬 것 같아요 배가? 아 우리 이수욱 선수 정확히 지금 5%도 안 찼습니다. 와. 작아가지고 네. 와, 다 구웠어요? 추가한 아, 양념 네. 나왔습니다. 양념 나왔습니다. 어, 양념 나왔습니다. 아, 양념. 오! 기다렸습니다. 어머. 우와. 올려도. 와. 이게 양념 부위는 장어 구석구석도 양념을 골고루 발라가지고 네. 약 7분간 초벌을 시켰다고 해요. 야, 태닝이 제대로 됐습니다. 이 집의 인기 비결인 것 같아. 양념 향 너무 좋다. 살짝 달달한 향 올라오는데. 살짝 비근하네. 와. 아, 양념 근데 진짜 특이하다. 평소에 못 먹어본 소스 느낌? 어떡하죠? 못 찾겠는데. 못 견디겠어요. 그냥 뛰어갔다 올까요? 그냥 잠깐 뛰어갔다 오면. 나 어떡하지? 아, 진작이 안 되는데? 아, 오늘 찬스 막 그런 거 없나? 빨리 중계실 보내는 거 그런 거 없나? 진짜 오늘 왜 찬스 안 써? 오늘 올 쓸까? 찬스 써야지. 저희 도전자 찬스 쓰겠습니다. 찬스 쓴다, 찬스 쓴다, 찬스 쓴다. 찬스! 찬스! 뭔데, 뭔데? 벌써 써요? 자, 도전 본다, 찬스! 뭡니까? 뭐야. 상대 군단 선수 한 명 30번 씹어먹기. 아, 한 명 괜찮지? 아, 우리 MC 찬스 거랑 상관없는 거네요? 예. 아 그럼 저희도 쓸게요. 아 네. 그럼 저희는 자 왔습니다 왔습니다. MC 아, 제발 자 MC 건. 아 상대 군단 선수 한 명 아령 포크 사용. 아 아령 포크. 아령 수술. 오늘 역대급 찬스 중에서 표정이 가장 안 좋으세요. 뭘 들고 한다고? 뭐 들으라고 그러는데? 뭘 들고 먹으래요. 예. 난 30번을 씹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이제 효유비님께서 30번 씹는 걸로 저희가 찬스 쓰겠습니다. 저희는 막내한테 쓰겠습니다. 어려운데? 몇 킬로에 따라야 몇 킬로냐에 따라. 살얼음이 동동, 동치 베이스에 무피클을 얹어서 낸 네, 맛있는 물냉면입니다. 물냉면도 얼마나 맛있을까? 양념 위에다가. 그니까. 장쌈냉면, 육쌈냉면 아니고. 장쌈냉면. 그치. 이게 비냉 양념은 살짝 달달하기보다는 살짝 매콤하대요. 약간 방앗간에서 짠 국내산 참기름을 싹 한 바퀴 둘러가지고 고소함도 같이 느껴져요. 매콤 고소. 쑥 내려간다. 와. 예, 기장님은 이거 함흥냉면이 면이 아니거든요.
사람이지네. 아. 그 절대 안 끊어 면을. 배운 사람, 배운 사람, 배운 사람. 아, 면을 가위로 잘라주세요. 아. 배운 사람이지네. 아, 면 가위로 잘라. 양념 넣어. 내가 키워줄까? 진짜 오늘 건강해지는 느낌. 조용하지만 강해요. 아니 이제 냉면만 먹어. 뭐라도 하나라도 계속 먹으면 네, 좋아요. 자, 도주군단이 이기면 흰색 깃발. 네. 도자군단이 이기면 파란색 깃발. 전반전 천조직계 공개합니다. 오늘 전반전 우승팀은 돈줄입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나 생각이 나 진짜 알았어. 진짜로. 옆에 너무 잘 드시니까 끝까지. 진짜로.